시편 11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주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며 사랑한 시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17편이 두 절로 된 가장 짧은 장이라고 한다면 119편은 176절로 되어져 있는 가장 긴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종 시편에 나옵니다만 히브리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 알파벳의 알레프 베트 이렇게 나가는 이 히브리어의 이 알파베트의 이 자모가 우리나라 이 그 한글의 자모처럼 그 자모의 첫자들이 있는데 22자가 됩니다. 이 22자를 이 시인은 한 그 자에다가 8절씩을 이렇게 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자에다가 그걸 갖고 이게 글을 만드는 것처럼 8절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의 그 전체 긴 시가 된 것입니다. 이 시는 무엇보다 말씀의 시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얼마나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말씀 예찬의 시가 119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모든 구절들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 시인이 쭉 써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언어가 아주 다양하고 아주 화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그 성경을 보시면 1절에는 여호와의 율법,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3절에는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6절은 주의 계명,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은 주의 율례, 9절은 주의 말씀, 10절은 주의 계명, 11절은 주의 말씀, 12절은 주의 율례, 13절은 주의 입의 모든 규례, 14절은 주의 증거들의 도, 15절은 주의 법도, 또 하나는 뒤에는 주의 길들, 16절은 주의 율례, 또 주의 말씀. 이렇게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표현의 다양성은 사랑하면 표현이 다양하게 되잖아요.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표현할 때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때로는 장미에다가도 표현하고 때로는 태양에다가 때로는 달에다가 별들에다가 때로는 수많은 꽃들과 나무에다가 돌들에다가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지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인간이 시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의 언어가 다양해지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뛰면서 생각하게 되고 이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에 대한 사랑, 인격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 노래가 다양하게 표현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이 시인의 이 모든 이 마음들을 쭉 읽어보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딱딱한 그냥 교리와 신앙이란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규칙에 의해서 내가 주일이면 교회 가고 내가 주일이면 헌금 내고 내가 주일이면 이런 것 이런 것 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된 것도 바로 그런 것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은 그래서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은 가슴에 이 즐거움이, 감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즐거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제가 9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그 즐거움이 돈을 즐거워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돈을 좋아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이 맞먹는 즐거움이 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기 표현이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이,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돈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면 이게 굉장한 수준에 올랐다고 그렇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재물,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돈 주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뭐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이 다 그런 점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돈이 갖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게 막강한데,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돈으로 비교했어요. 여기 그 다음에 1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냥 이것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분들 또 자기의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분들은 한 가지 공통성이 있더라고요. 이 즐거운 거. 힘든 건 분명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책 읽는 것도 이게 힘든 거거든요. 이 책상에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 일하는 게 이게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든 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2%가 이렇게 딱 뛰어지기 시작하느냐면 바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그러면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외워야 되는구나, 아,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허전하겠구나
이라는 이런 단순한 의무조항에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의 감사가 되고 내 영혼의 춤추며 뛰노는 그 내 영혼의 이 즐거움이 되고 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119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억지로 읽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읽어야 1년에 이거 1독을 하는데 오늘 이 1독을 안 하면 아 이거 오늘 이거 내일 또 쌓이고 이거 큰탈 나는데, 그래서 읽는데 그냥 읽는 이것만 맞추고 그냥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를 향한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야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문자 속에 갇혀져 있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면서 내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뛰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의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고 그때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내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쁨이 내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나를 돌아봐야 돼.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즐겁구나, 이것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구조에 소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인디카티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서술적인 것, 그 다음에 임페라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서술형과 명령형을 반복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하소서. 앞부분이 뭐예요? 이게 서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술하고 이제 나 끝났습니다, 나 다 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명령형에는 기도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청문도 들어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나를 향해서 요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갖고 있는 모든 구조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경의 글들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서술형이거든요. 이게 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제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래서 늘 이 서술형과 명령형은 이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와져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 이 모습을 이 시인은 하나하나 그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9절과 10절의 말씀도 그런 구조로 전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미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에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청년 얼마나 가슴 뛰는 말입니까?
이 청년인 사람은 청년이라는 게 가슴이 잘 안 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청년의 나이를 지나서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 분들은 청년하면 가슴 뛰는 말입니다. 청년. 청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변화와 성숙의 그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의 그 기운이 가득해 있는 게 이 청년인 것입니다. 청년은 열정과 비전이 가득해 있는 것이 청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갖고 있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마치 이 샘물이 막 솟아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청년이 갖고 있는 이 열정과 비전이 가득하기 때문에 청년의 위대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무너질 수가 있고 청년이 자기의 모든 삶의 이 비전이 깨트러질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는 이것은 청년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이것이 되는데 그 자기를 다스리는 것, 셀프 컨트롤 하는 것 그게 뭘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해 하리까?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도록 이 말은 청년은 자꾸만 이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청년은 가다가 또 절로 새기도 하고 청년은 가다가 너무 빨리 가다가 꼬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청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복 있는 자요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과 비슷합니다. 복 있는 자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이 다 이 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1절과 2절의 시작은 복되도다 하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blessed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우리말은 복이 있도다가 자꾸만 맨날 뒤에 가니까 이게 금방 이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시작은 아, 복 있는 자요 하고 시작이 되는데 1절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또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한 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중요한 말씀을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배우는 사람 저는 성경을 보면 아, 참 감사하다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넘어지면 다시 배울 수 있게 내가 부족하면 다시 배울 수 있게 모자라면 다시 배울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이제 쭉 읽어나가는데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인의 그 깊은 열정이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배우겠나이다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이걸 보는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감사한가 내 영혼이 기뻐한가 그러면 기뻐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